안녕하세요. 시골 농부입니다. 오늘 이 막대기를 왜 들었냐? 애호박 따기. 얘의 활용도를 확인해 보세요. 애호박이 Nope. 하루 다르게 또 커요. 이렇게 크고 있는데, 이렇게 보면 잘안 보이거든요? 근데, 짜잔. 이렇게 크고 있는 애호박들을 찾아서 너무 또 많이 크면 늙은 호박이 되면 막 찌개 같은 거해 먹을 때 먹을 수가 없거든요. 짜잔.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갖고 댕기는 거예요. 이 정도 컸을 때가 딱이에요, 딱. 요거는 요 끝에를 이렇게 딱 누르면은 이렇게 똑 떨어져요. 저희 엄마가 식당을 하시는데 엄마가 쓰기 좋거든요. 된장찌개 넣기가. 근데 아직도 애기들도 많고 지금 방금 요만한 애들이 많아요. 짜잔. 여기 다 숨어 있다니까, 이런데. 요 끝에를, 여기를 똑 누르면 이렇게. 얘는 좀 작. Nope. 얘는 살려두는 걸로 일단. 이렇게 막, 호박잎이 너무 커서 잘안 보여요. 짜잔, 이봐. 이렇게 숨어 있단 말이에요, 얘네들이. 얘네들을 너무 크면 먹을 수가 없어요. Nope. 이렇게 하나만 더 따볼게요. 있을 만한 곳은 지금 이제 요런 데인데, Nope. 풀이 내가 싫어하는 풀이 많단 말이야, 여기가. 아, 숨어있어요, 얘네들이. 보자, 보자. 나온나? 어딨니? 나온나? 어디 숨었니? 어허, 안 나오겠다 이거지? 빠따를 들어야 정신을 차려. 나온나? 이렇게 하면서도 얘네가 꺾어지면 영양분 공급이 안 되고 호박이 죽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해치는 것 같아도 잎사귀는 안 꺾으면서 Nope. 해치고 있는 중이거든요. 아, 이거 엄청 많은데? 다 어디 갔어? 나온나? 왠지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 한 번만 보고. Nop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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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, 좋은 말할 때. Nope. 마지막 하나만 딴다고 했다. 아, 다 너무 애긴데? 에이씨, 너무 애기야. 에이, 얘도 애기야. 이런 게 크는 거예요. 이렇게 꽃을 떼내고, 이 부분이 크는 거거든요. 아, 얘도 아직 애기야, 애기. 여기 또 두 명이나 있는데 애기고. 오씨, 안 되겠다. 안녕. 끝.